어젯밤 만취한 운전자가 도로 아래로 추락했는데 하필 떨어진 곳이 경찰청 주차장이었습니다. 거꾸로 뒤집힌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하려고 사람들이 다가왔지만 이 만취 운전자는 행패까지 부렸는데요. 상대는 경찰관들이었죠.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거꾸로 뒤집힌 차량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. 운전석 밖으로 한 남성이 빠져나오더니 비틀거리자 옆에서 부축을 해줍니다. 하지만 이 남성은 사람들을 뿌리치며 손찌검을 하려는가 싶더니 욕설도 내뱉습니다. 그런데 차량이 뒤집혀 발견된 곳은 울산경찰청 앞 주차장이었습니다. 남성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현직 경찰이었습니다. 야간 근무를 하다 굉음 소리에 청사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. 쿵쿵 쾅쾅한 소리가 한 세 번 정도 연속해서 들렸어요.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창문가로 가서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 차가 전복돼 있더라고요. 이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은 앞서 청사 주변 도로에서 앞 차량을 피하려는 듯 갑자기 방향을 틀었고 그 뒤 경찰청사 울타리를 뚫고 4m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졌습니다. 어디서 났어요? 몰라요. 사고로 나셨고 운전 담배 뱉고 하니까.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153%,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. 50대 운전자는 대리기사와 다퉈 직접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경찰청 앞마당으로 뛰어든 이 남성은 현장에서 바로 입건됐습니다. 경찰은 조만간 사고 운전자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.